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중소제조업 사장님을 위한 추천 물건을 보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제조업 사장님들 중에서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 타경의 81185호입니다. 80185호요. 11월 25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91-29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0억 3794만 7,400원입니다. 30억 3794만 7,40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21억 2,656만 3천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5,669제곱미터입니다. 1,714.88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이겠죠. 3,334.25제곱미터입니다. 108.61평, 약 1000평 되는 연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건축된 공장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입니다. 2011년 10월 20일이죠.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고요. 청구 금액은 약 28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공장이라서 공장용지가 되겠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물건은 대부분이 다 일반공업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살짝 걸쳐있다. 그래서 그냥 일반공업지역 이렇게 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공장지역이란 뜻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만 공시지가는요. 제곱미터당 22만 3,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는데 공장 저당에 목적물이 있죠. 목적물이 아닌 제시의 기계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양주시청입니다. 양주시청이고 이것이 동두천 시내입니다. 이것이 동두천, 여기가 양주시청입니다. 이곳이 옥정지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이곳에 있습니다.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공장들의 입지 여건이 좋아서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죠. 가기 전에 이제 광정면이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39번 지방도로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남면 소재지는 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붕이 아주 파란색 지붕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죠. 모두 다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장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맨 안쪽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지대로 아주 공식적으로 개발을 한 곳이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 아주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죠. 바로 이 안쪽에 있는 공장, 이 공장과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네, 그러면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로가 되겠죠? 진입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면 있겠죠? 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맨 안쪽에 위치한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 이제 출입구가 되겠고요. 안에 있는 공장 한 동, 두 동, 요 또 뒤에 또 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부분이 많이 위치해 있죠? 제시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죠? 아주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공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회사에서 지금 현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이 되겠고요. 네, 들어가는 입구에서 본 공장의 전경이 되겠죠. 네, 이런 설비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공장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군의 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기계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본 공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덧대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기계가 있고요. 네, 기계류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전기 공급 시설이겠죠. 네, 보시면 건물 둘 사이도 이렇게 비를 안 맞도록 덮어놨네요. 네, 이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죽 관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공장이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네, 전기 공급 시설이죠. 네,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피스로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별도의 건물들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 맨 안쪽에 있는 이 부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걸로 되어 있죠. 공유 지분으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쪽으로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위치해 있고, 뭐 작은 잘잘한 제시의 건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중소제조업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